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3.5%로 동결했습니다. 이로써 한은은 지난 2월과 4월, 5월에 이어 이달까지 4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%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이창용 총재는 금통 이후 열린 통화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과 가계부채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9월까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